자, 반갑습니다. 아까보다는 질문이 좀 커졌죠? 일교시 시간에 제가 좀 하도 오랜만에 이걸 찍어가지고 제 전신이 나오게끔 하다 보니까 이게 작아졌을 거예요. 미안해요. 자, 가볼게요. 자, 8과 핵심 내용 한번 잡으러 갑시다. Have you ever thought? 요 이하 좀 보세요. Have you ever thought about what you do? 지금부터는 여러분, 지금부터는 모든 가정법 문장을, 모든 가정법 문장을 암기하시고요. 기본적으로 세트해서 요런 변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If가 생략될 때 도치문 구성하는 거 아시죠? 그쵸? 도치되는 거 아시죠? 기본 세트를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without이나 before. 아, 이거 안 보이는데, 쟤? 그치? 이거 보이냐? 기준아, 보이냐, 이거? 안 보이지? 미안해요. 그러니까 이거 촬영 기사가 있어야 돼, 진짜. 어쩔 수 없다. 그냥 좀 작게 보이더라도 어차피 뭐, 아유, 얼마나 많이 보겠어. 그냥 뭐. 개인 만족이지. 안 그래? 가볼게. 자, without buffer가 나오게 되면 without buffer를 뭘로 전환할 수 있어야 되더라? 뭘로? if절로 적을 수 있어야 돼요. 그쵸? 만약에 뒤에 가정법 과거가 나왔으면 이건 뭐로 바꿔요? if it were not for였죠. 만약 뒤에가 가정법 과거 완료가 나왔으면 얘는 뭘 바뀌어요? If it had not been for가 되겠죠. 그렇죠? 이 정도로 갈 수 있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이야. 기본 세트는 기억해줘야 돼. 그리고 제가 이 시간에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의 모양을 다 쓰지는 않을 거야. 왜? 수업 때 했으니까. 머릿속에 있을 거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질문을 곧바로 들어가 볼게요. 야, 잘리냐 잘 보이냐 한번 봐볼래? 이거 어때? 저쪽 여기 다 보여? 여기 잘렸어? 안 잘려? 다 보여? 아이씨, 보이질 않아. 가볼게요. Have you ever thought about what you do? 자, 일단은 지금부터 시작이야. What would you do if you could travel back in time? 그렇죠? 돌아간다면, 시간여행에서 돌아간다면 뭐 하고 싶어? 자, 그 다음 If I had known in the past 과거에 알았어. What I know now, 지금 알고 있는 거를. 그러면 I could have sped up my personal development. 개인의 발전을 더 박차를 가할 수 있었는데란 말인데. 자, 일단 첫 번째 밑줄에는 What would you do는요. 가정법 무슨 문장입니까, 이거? Would, should, could, might 원형 나왔어. 따라해봐, 우스꾸마. 한 번만 더, 우스꾸마. 우스꾸마 다음에 원형 나오면 가정법 과거인 거 아시죠? 우스꾸마 다음에 have pp가 나오면 우스꾸마 다음에 have가 나오면 가정법 과거 완료고요. 그쵸? 이거 우리 if를 없애고 도치하는 것을 많이 했어. 이걸 어떻게 할 거야? had I known으로 갈 수 있겠죠? 그쵸? 됐어? 자, 그 다음에 Of course, time travel is impossible, but I can share some important knowledge with you. Not everything that goes wrong. 이 문장 암기하라고 했어. Not everything that goes wrong is somebody's fault. 자, 보신다면 잘못된 모든 것들이 누군가의 잘못은 아니야. 누구 잘못이야? 네 잘못이야 라고 싶은 거야. 남탓하지 마. When there is a problem, our first reaction is usually try to figure out who caused that. 자, 봐. 문제가 발생했어? 첫 번째 반응은 뭐야? 통상적으로 알아내려고 해요. 무엇을? 문제는 뭐지? 그걸 야기하고 그걸 유발한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내려고 하는 거야. 우리의 액션은 이거야. And once we do, 일단 그렇게 하면 두가 의미하는 건 뭐야? 앞에 있는 figure out who caused it 있죠. 그렇죠? 그렇게 했어? 그러면 we generally satisfied. 우리는 are satisfied. 만족하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만족을 했는데 as if, 마치 모인 것처럼 we have solved the problem. 그 문제를 푼 것처럼. However, 자, 이 문장 무조건 암기해. Not only do the problem still exist. 물론 do는 틀렸어. 뭐로 가? 하나, 둘, 셋. 뭐로 가? 뭐? does라고 그래. 마치 발음상 does. Not only does the problem still exist. 문제가 여전히 존재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there may not even be
someone to blame. 책임 있는 사람이 없어. Therefore, 그러므로 you should focus on 어디에 집중해야 돼? 자, 이게 무조건 나오는 그 부분이야. 좀만 위로 올릴게. 핵심 중에 하나죠. 기억해.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건 이거야. 당신은 뭐 해야 돼? Focus on 어디에? 문제의 해결책에 집중해야 돼.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cause, 원인보다는. 아시겠어? 이건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알았죠? 분명히 solution과 cause를 써야 되는 문장을 낼 수가 있어. 강조했어. 제발 암기해. 알았지? 기억해. 자, 그러면 다음 넘어갑니다. 심경 변화 문제. 자, 별로 크게 어려움이 없고 중요한 것 같지 않아서 좀 빨리빨리 갈 텐데 여러분 여기부터 보세요. 일단 장소는 어디? 공항. 이 남자 뭐하러 나왔어? 배웅. 그래 누구야? Miss Duforty였잖아. 기억이 나 안 나? 기억이 잘 안 나. 그렇죠? 자, 보게요. They met. 제가 말하니까 여자가. If I had, 자, 이거예요. If I had been quicker, 더 민첩했고, and more intelligent. 훨씬 더 지능이 있었다면. 바꿔 말하면 내가 지혜로웠다면이죠. 그러면 I would have said, 나는 이렇게 말했을 텐데. How nice to see you. As if, 마치 뭐인 것처럼. She was my old friend. 나의 오래된 친구인 양. 어우, 만나서 반가워요라고 말했을 텐데. 그럼 바꿔 말할게. 만나서 반가워요라고 말을 했다는 얘기, 안 했다는 얘기야? 안 했단 얘기야. 가족법 과거야, 과거 완료야? 왜 고민하지? 과거야, 과거 완료야? 과거 완료죠. 그러면 if I had been quicker, if를 생략해봐. 어떻게 할 거야? if를 생략해봐. If I had been quicker, if를 생략해봐. Had I been quicker and more intelligent죠. 이 정도는 알아야 돼. 그리고 문장 암기해. 자, as if 이하의 문장은 과거야, 과거 완료야? 과거야. 알았죠? 그래서 나와. 많이 섞여 있어. 그래서 나오는 거야. 많이 섞여 있어. 자, 그 다음 볼게요. Fortunately, 다행스럽게 와이프가 말합니다. Of course he does. 아, 데이비드 알고 있어요. Nicole. He's just very absent-minded. 요새 좀 깜빡깜빡하고 정신이 없나 봐요. Nicole Duport had been a student of mine. 여러분 기억해. Nicole Duport는 내 몇 년 전에 학생 중 한 명이었죠. 요거 마인 자리에 미로 나올 거야. 안 돼. 지금 말씀드린 거는 빠바 기초를 시험범위에 냈던 학교들이 실제로 냈던 걸 알려드리고 있는 거 있으니까 기억해야 돼. 알았어? 기억해야 돼. 자, 다음 질문 있어요? 갈게. 3번은 여러분이 얼마나 기억을 하고 있는지. 자, 약간 좀 외롭게 사는 애. 예. 친한 친구가 있어요. 남자야, 여자야? 여자. 일단 동물이야. 그치? 알고 있죠? 개야, 그치? 암컷이야, 수컷이야? 암컷이야. 기억해. 쉬로 나왔어. 암컷이야. 다음 플러피의 성별을 쓰십시오. 이런 건 안 나와, 물론. 맞지? 암놈. 이런 거 안 나와요. 자, 그러다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In which는 한마디로 뭐로 가? Where로 가. Being so lonely야? 나 외로웠어. 이렇게 내신은 참 여러 사람을 환자로 만들어요. 화면으로 나와서 방금 했던 거 해줄래, 애들 아세요? 유튜브 뜰 수 있어. 구독자 80명이야. 훨씬 옆에서 쓸 수 있어. 한번 해봐. 여러분 방금 제 수업하는데 앞에서 발작을 일으킨 애가 있어서 그랬어요. 아, 너 말고 뒤에 있는 애. 근데 둘이 되게 비슷해요. 자, 가볼게요. 그러니까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시너지가 나오면 안 됩니다. Being so lonely. 너무나 외롭게 지냈기 때문에 I felt that. 마치 난 이런 느낌이야. 내가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것처럼. 암기하세요.
자, since I was죠. 이 being은요. Since I was so lonely. 분사구문이죠. But my dog, Fluffy, was always blah blah blah. 자, waiting for me. 나를 기다린다고 했어요. 한 단어로 하면 뭐죠? Waiting. Waiting me. She seemed to know, 아는 것 같아. Whenever I was sad or lonely. 내가 슬프던, 내가 외롭던 다 아는 것 같아. One time, she even gave me a gift. 나한테 선물을 줘. 뭐야? Old bone, 오래된 뼈를 줬어. 과목이라고 준 걸까요? 사골뼈예요? 아니죠. 개의 특성상 제일 귀중하고 준 거 아닙니까? She should have, she must have thought. 생각했음에 틀림이 없어. 뭔데? The bone, 그 뼈가 would cheer me up. 나를 뭐 힘나게 해줄 거라고요. Those bad times pass eventually.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그 안 좋은 데는 지나갔어요. They would have been, 잘 봐, 나왔어요. They would have been a lot more difficult. 자, 앞에 있는 bad times가 뭐야? Day야, day. 기억해야 돼. 그 안 좋은 때는 훨씬 더 안 좋았을 것이야. If it were not for, if it had not been for. 잘 봐, 앞에가 우스꾸마 해부피피라는 가정법 과거니까 뭘로 가야 되는 거야? If it had not been for죠. 자, 줄이면 뭐야? Without이겠죠. 이런 거예요. 이런 겁니다. But for겠죠. My faithful companion. 이러면 좋아요. 나의 충직한 친구는 누굽니까? 바로 Fluffy죠. Okay? Fluffy였겠죠. 넘어가 되죠? 넘어갈게요. 나 질문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박테리아죠? 질문할게요. 그 박테리아를 대명사로 받았어요. 뭘로 받은 줄 아시는 분? 박테리아 대명사 뭘로 받으신 분 아시는 분? 전부 다 복수인 데이로 받았다는 사실. 왜? 라틴 말에서 A로 끝나면 복수야. 박테리아미 단수고요. 실제로 데이로 나와요. 자, certain bacteria in your body could make you very sick. One way to avoid harmful bacteria is. 선생님 왜 is예요? 그건 주어가 원이니까. 박테리아가 주어가 아니니까. By washing your hands frequently. There are some bacteria, however, that help you stay healthy. 건강해 주는 게 있어. But for the bacteria in your digestive system. 잘 보세요. 소화기관 내에 자, without이 나왔죠? But for without 나왔어요. 무엇이 없다면, 박테리아가 없다면, 소화기관 내에 박테리아가 없다면 you would not be able to break down. 당신은, 자, 우드비가 나왔네. 가정품 뭐야? 우스쿠마 원형이야. 가정품 뭐야? 우스쿠마 원형 나왔어. 가정품 뭐야? 과거죠. 그럼 이거 뭘로 고칠 거야? 뭘로 고칠 거야? If it were not for, okay? If it were not for the bacteria. Breakdown of food that you eat. In fact, they were too old. Suddenly disappear. 만약 한꺼번에 사라져? 역시 또 가정법 과거 문장이 나왔어. 원래는 가정법 과거 형태가 가지고 있는 가정법 미래라는 건데 그냥 알고 있어요. You would probably starve to death. 굶어 죽을 거야. 자, these bacteria provide other benefits as well, such as producing essential vitamins. And even if you wanted to get rid of them, it would not be easy. The average human body contains. 잘 봐, 맨 마지막 문장. 일반적인 인간은 함유하고 가지고 있어. 10 times more. 10배나 더 많은 bacteria 써요. 박테리아 세포들을요. 무엇보다? 인간 세포보다. 오케이? 인간인데 인간 세포보다 박테리아 세포 더 많아. 오케이? 그런 얘기예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마지막 질문. 야, 요거 좀 중요해. 요건 잘 봐야 돼. 알았지? 되게 많이 나오죠, 요거. 카드를 빼가지고 오늘 보려고 했다. 집에 가서 보려고 했네 오늘. 그렇죠? 갑니다. 맨 처음 봐. What would life on earth be like? 그냥 봐. What like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심해 like 빠져서 나올 거야. What like? 왜 what이 나왔어? Like 다음에는 불완전이잖아. Like 다음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불완전하죠. 그러니까 what이 나온 거야. 지구에서의 생명체가 어떨 것 같아? 만약에 moon이, 달이 never existed. 자,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일반 동사의 과거형이 나왔어. 즉 가정법 과거죠.
문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생명체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자, would something terrible happen if it were to? 또 나왔어. 만약에 달이 사라지게 되면은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까라고 물어봤어. 계속 가정부 과거 나와. 알았죠? Well, without the moon 나왔어요. The earth axis 자, 우스꾸마 다음에 원형 나왔어. 그럼 가정부 뭐야? 과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without the moon은 뭘로 고쳐? If it were not for로 가겠죠? 혹은 were it not for? 자, 지축이 안전하지 못하게 되는 거야. Sometimes the earth will tilt over into its side. 한쪽으로 기울어. 그러면 한쪽 기울면 뭘 의미하는 줄 알아? This would mean 자, 커마 찍고 this를 모르고 which로 갈게. 알고 있죠? 커마 찍으면 저 this가 which로 갈게. Which would mean 뭐로 갈게요? There would be more extreme weather. 극한 날씨가 와. As well as bigger temperature difference between winter and summer. 겨울과 여름에 날씨차가 엄청나지면서 말이죠. 자, at other time, 다른 때, the earth would be standing straight up. 그럼 좋아. 지구가 이렇게 있지 않고 이렇게 기울어지면 이런 날씨가 오는 거고요. 지구가 기울은 게 아니라 지축이 똑바로 섰어. 이렇게 똑바로 서게 되는 거야. Upright. Straight up. 똑바로 섰어. Which 나왔네. 이거 뭘 바꿔? And this겠죠, 이번엔. 아시겠어요? 그니까 둘 중에 하나 나올 수 있는 거야. 똑같은 구조거든 얘들아 이거. And this would eliminate season. 이러면 뭐가 되는 줄 알아? 날씨가 사라져. 아, 계절이 사라져. 계절이. 그리고 make night and day equally long all year. 똑같이 길게 만들어. 낮과 밤을. 여러분 어떤 게 나와? 딱 봐도 기울기에 관한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가 나와. 알겠니? This fact can all be seen on Mars. 잘 봐. 이 모든 현상은 어디서 일어나 지금? 화성에서 일어나고 달이 아니란다 얘들아. 화성에서 일어나. West doesn't have a large moon to keep it stable. 이 시각 같은 게 뭘까요? Mars야. 화성을 안전하게 만들 거대한 달이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대. Because of this, the climate has gone through huge 뭐죠? Change. 엄청난 변화를 겪는 거야. 기후가. If the earth were to, 또 나왔어. 암기하는 문장이죠. Were to lose the moon. 달을 잃어버려 지구가. Something similar. 자, 질문할게. Something similar가 의미하는 걸 쓰시오면 뭘로 가야 될까? 지축이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지는 거하고 똑바로 서는 때에 이를 쓰면 돼. 뭐가 있어? 요거였죠. 그쵸? 여기겠죠. 이 내용을 쓰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나올 거야. 네 가지 선다형으로 해서 나올 거야. 한 가지가 답이 아니겠지. 오케이? 무조건 암기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2회독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우리는 해야 할 스파가 있어요. 승려학원은 스파라는 게 있어요. 마사지 받는 게 아니에요. 스파를 다시 가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수업적인 내용에 대한 과제가 있습니다. 그거를 다 완성해야 돼요. 오늘 온 아이들은 문장 암기, 빈칸 암기를 들어가요. 항상 승리하시고 기말고사 잘 보시기 바랍니다. Stay victorious.